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정석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2020년도가 지금 6일이나 지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자, 여러분들 연초에 무슨 계획을 잡았다라면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 저 림빠도 연초에 두 가지 목표 계획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시중에 나와 있는 옷 만들기 교재, 패턴이라든지 봉제 교재들이 너무 어려워요. 보면서 저도 졸려요. 그래서 첫 번째 목표로 옷 만들기에 좀 더 쉽고 재미있는 옷 만들기 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계획과 목표를 잡았습니다. 누구와 같이? 여러분들, 따미분들, 누팅 하시는 분들과 같이 책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좀 더 유튜브에 시간을 좀 더 많이 쓸 예정이에요. 그래서 좀 더 재밌는 옷,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콘텐츠를 담아 보려고 지금 목표로 잡았습니다. 자, 그 두 가지 목표를 위해서 지금 6일 동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혹시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목표나 계획이 크게 없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목표 어떨까요? 내가 가을에는 멋지게 가을 바바리를 하나 만들어서 입을 거야. 와우. 자, 가능할까요? 빙고, 가능합니다. 저 림빠가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목표를 가을 바바리 코트를 만드는 거를 하셔도 됩니다. 저 림빠가 앞으로 10개월 동안 그렇게 가능하도록 도와드릴 거니까요. 자, 그리고 지금 저 림빠가 2020년도 첫 이벤트로 림빠 경진대회를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자, 실력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립바상을 다 받아요. 저 상장도 지금 만들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립바상도 받기 위해서 지금 바로 초보자를 상관없습니다. 지금 카페에 가셔서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보시고 지금 만들던 거를 처음부터 뭔가 좀 아이디어 있게끔 아니면 너무 쉬운 거라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카페에 가서 보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이 들어갈 건데 오늘 수업은 조금 2020년도 조금 바꿔봤어요. 제가 하던 포맷 말고 옷을 미리 만들어가지고 패턴 뜨면서 그 부분을 다시 옷을 보여주는 조금 더 바뀐 요 콘텐츠가 어떤지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꿀게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 때까지 2020년도는 계속 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 제가 오늘 만들어 볼 옷이 바로 요 디자인을 이렇게 요 디자인을 만들어 본 겁니다. 전에는 이렇게 먼저 만드는 처음부터 이렇게 과정을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려고 해요. 자, 오늘 만든 옷은 뭐냐면 캐시미어 베스트. 캐시미어로 베스트를? 와, 그런데 요즘에는 여러분들 원단 자체가 예전처럼 막 두껍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가벼운 원단, 캐시미어도 좀 가벼워졌어요. 가벼운 캐시미어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 드롭이 되는데 좀 더 길게 여기 팔 꼭 이렇게 반팔이 달린 것처럼 길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옷을 입으니까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동네라든지 이렇게 가볍게 돌아다니기 위해서 좀 이렇게 멋내긴 좀 그렇지만 이런 거 하나 니트 하나 걸치고 이렇게 입고 나가면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이렇게 베스트, 캐시미어 베스트를 한번 만들어봤으니까요. 지금부터 한번 그 패턴을 한번 뜨는 걸 볼게요. 저랑 같이 패턴을 뜨는 거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패턴 볼게요. 자, 먼저 기장을 놓는데 기장을 놓으면 여러분들 기장이 뒷목점 여기서부터가 여기 뒷목점 여러분들 뒤 이렇게 뼈 목 뒤에 누르면 뼈 같은 게 눌러지는 데서부터가 기장이에요, 여러분. 알았었죠? 기장을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르게 놓는 분들도 계시는데 뒷목점에서 내가 원하는 밑에까지 기장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장을 놓는데 얘는 보통
40 종아리까지든지 아니면 뭐 무릎 살짝 덮은 기장 여러분들이 기장을 정하는데 이번에는 좀 더 긴 게 나을 것 같아서 한 42에서 45인치 정도로 기장을 놔보세요. 자 그러면 기장을 놓고 자 그 다음에 패턴 원형을 딱 갖다 놓으시고 카피 그리고 품을 나가야지 되는데 품은 조금 오늘 품은 굉장히 넉넉해요. 5인치에서 6인치 정도 주셔도 돼요. 한 5인치 정도 해서 6인치 그러니까 원형에서 5인치에서 6인치 정도의 품을 한번 줘보세요. 자 그리고 일직선으로 내려서 앞판하고 뒷판하고 옆에 선을 붙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직선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진동을 한 2반 그러니까 허리에서 한 2반에서 2인치 2인치 정도가 좀 더 적당히 좋더라고요. 2인치 정도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깨 각도 원형에서 반인치 정도 올려서 직선으로 그려주시는 거. 자 요거 한번 보실게요. 자 반인치 정도 올린 다음에 직선으로 긁고 자기 어깨에서 한 10에서 11인치 사이 요 길이 어깨에서 때 10에서 11인치 정도 길이를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직각을 맞춰서 이렇게 곡을 만드는데 요 곡이 굉장히 예뻐야지 돼요. 여러분들 진동을 이렇게 곡을 이렇게 했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동그란하게 예쁘게끔 돌아가게끔 암홀 이렇게 곡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여기에서 직선에서 여기가 곡자로 지금 쳐서 만들었던 부분이 한 6인 저기에서 한 3인치 정도 직선에서 3인치 정도 내려서 곡으로 연결하시면 되고요. 뒷부분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통으로 뜬 이유예요. 자 뒷부분 이렇게 뜨면서 여기 부분 한 5인치 정도 이렇게 넓게끔 잡아주시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옷 실루엣을 보세요. 여러분 실루엣을 보시면 위에는 넓은데 밑으로 가서 좀 좁아져요. 그런데 옆에 통으로 돼 있는데 옆에 줄일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라인에서 지금 제가 패턴에서 보여드린 있잖아요. 이렇게 1인치 1인치로 갈라지는 요기 부분을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줄이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뒷판 끝났고 앞판 보면 앞판이 낸단분이 원단을 좀 줄이는 데서 너무 많이 주지 않았어요. 한 3인치 정도에서 2인치 뭐 이렇게 여러분들도 낸단분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뭐 2인치 정도 가볍게 주셔도 되고 3인치 정도 주셔도 돼요. 자 낸단분을 먼저 그린 다음에 앞판을 떠볼게요. 자 비치는 부분 앞판이랑 뒷판에다 얹혀서 여러분들 항상 올려놓고 비치는 거 한 다음에 앞판 원형을 놓을 때는 다트가 여기 가슴 다트가 없을 때는 다트만큼 내려서 그렇게 그려주시는 거 아시죠?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앞판을 그린 다음에 뒷판이랑 똑같이 그 옆선을 카피하시면 돼요. 자 옆선을 쭉 카피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깨도 똑같아요. 여러분 요번 패턴은 어떻게 보면은 테일러 노치드 칼라 빼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어깨 그릴 때 한 직선에서 3인치 정도 나와서 곡으로 연결시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뒷판이랑 앞판이랑 잘 체크하셔서 목둘레라든지 그런 부분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깨 여기 부분 앞판 그릴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부분 직각 여기 꼭 직각 맞춰야지만 돼요. 직각을 이렇게 맞춰서 곡으로 이렇게 여기가 예뻐야지만 돼요. 그래서 옷을 입으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V자 형식으로 나오면 안 돼요. 자,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리센트 라인으로 이렇게 절개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 프리센트 라인 밑에 부분에 위에서부터 좁아지게끔 하기 위해서 밑에 부분에 그 1인치씩 한 2인치 정도 이렇게 줄여주셔서 이렇게 모아지게끔 떠주시면 돼요. 자, 그 영상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패턴이 여러분들 노치드 요 테일러 컬러가 좀 어렵잖아요. 어려운 분들은 그냥 라운드로 하셔서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라운드로 하셔서 입으면 될 것 같고
제가 요 로치드 카라는 떠놓은 게 예전에 한번 로치드 카라만 가르쳐 놓은 거 여기다 올려 놓을게요. 올려 놓은 거 참고하셔서 제가 뜨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로치드 그 뜨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카라 빼고는 만드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렇게 안단 넣어놓고 그렇죠? 안단 넣고 이렇게 안감 넣고 똑같이 쫙 박아서 제가 뒤집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안감이랑 1대1로 이렇게 쫙 뒤집어서 똑같이 놨어요, 여러분. 그리고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어서 이제 봉제적인 부분들은 부분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옷을 완성되어 있는 패턴을 위주로 조금 설명을 하고 봉제에서는 디테일적인 부분들만 조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크게 봉제적인 부분에서 설명할 게 없기 때문에 패턴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지금 노치드 카라 뜨고 있는 거 이렇게 뜨듯이 보고 뭐 옷을 조금 했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디자인은 어렵지 않은데 너무 편하게끔 잘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유심히 지금 카라 뜨는 것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실, 좀 노치도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영상 제가 노치도 편에 올려놨던 거 천천히 보시면서 이렇게 따라 뜨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이 옷에서 포인트가 제일 제가 옷을 만들고 난 다음에 아 하는 부분이 여기예요. 요통 자체가 너무 좁으면 팔이 안에다가 니트라든 두꺼운 거 입고 입을 거잖아요. 그럴 때 여기 부분이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최하 자루재서 16인치 정도는 돼야지 될것 같아요. 이 둘레가 16인치 정도 여러분들 그래야지 좀더 편하고 한 15에서 16 정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직각 자, 첫 번째 여기 부분 직각 맞춰야지 되는 부분 직각을 맞추면서 이렇게 파서 여기 부분을 이렇게 돌아가게끔 다른 거 없이 오늘은 요 부분만 잘 뜨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모아주는 거. 캐시미어가 없는 분들은 그냥 울 원단 같은 경우 가벼운 원단이 있으시면 얇은 원단이 있으시면 그런 걸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간절기들 있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보면 2월, 3월 달에 가볍게 입을 수 있는 거 하나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암홀 여기 부분 꼭 체크 잘 하셔서 놓으면 되고, 자, 주머니 사이, 이렇게 주머니도 제가 예전에 몇번 만드는 거, 옆주머니 만드는 거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드는 부분들은 기존에 했던 것들이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전 것들을 좀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패턴도 끝났는데, 패턴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제가 옷을 이렇게 많이 설명해 드렸어요. 패턴 할때 제가 한번 정리 한번 해봐 드릴게요. 첫 번째, 기장을 딱 놓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장은 한 42에서 45 정도를 놓으세요. 기장을 놓은 다음에 원형 패턴을 딱 갖다 놓고, 내가 5면 5, 6, 6을 딱 놓고, 뒷목 점에 맞춰가지고 쫙 카피하고. 자, 그리고 품을 원형 패턴에서 한 5인치에서 한 6인치까지 나가셔도 돼요. 5인치 정도 나가시고, 자, 5인치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진동을 놔야 되면 허리서부터 한 2인치 정도에서 2반. 2인치에서 2반 정도. 요거는 나중에 요 둘레가 너무 적게 나오면은 2인치 정도. 적당한데 2반 정도. 허리에서부터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어깨 각도. 어깨 각도를 직선으로 쭉간 데서 3인치 정도를 내린 점이랑 곡자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직각을 맞춰서 여기랑 이렇게 곡을 암호를 이렇게 예쁘게 동그랗게끔 잘 그려주시는 거예요. 고기 부분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맞히는 게. 자, 그 다음에 5인치 정도 앞판, 뒷판 정도 중심에서 한 5인치 정도, 5인치 정도를 한 10인치 정도 되겠죠? 이렇게 놓으면은 10인치 정도로 놓고 자, 평행하게 쭉 긋고 밑에서 양쪽에서 1인치씩, 1인치씩 치세요. 그러면 위에 부분보다 밑에 부분이 좀더 좁아지겠죠? 아, 요즘에 그런 라인이 굉장히 유행이에요. 이렇게. 위에서는 좀 넓고 밑으로 가서 좁아지는 거. 자, 그렇게 밑으로 줄여주시면은 위에는 넓고 밑으로 좀 줄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뒷판이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리고 앞판에 가서는 뒷판을 놓고 안단을 먼저 2인치에서 3인치 정도 원하는 안단, 낸단분을 주시고 그리고 거 위에다
그 선을 하나 긋고 똑같아요. 그리고 앞판을 놓고 다트가 없으니까 원형 패턴을 다트만큼 내려서 그려서 주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앞 뒷판처럼 앞판을 떠 주시면 되고, 자 주머니 부분은 허리에서부터 2인치 정도 내린 점에서부터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뭔가 코트이기 때문에 주머니가 있는 게 편할 거예요. 자 앞판도 뒷판도 똑같이 놓고 테일러 칼라, 테일러 칼라를 좀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라운드로 떠 이렇게 라운드로 하셔도 돼요. 라운드로 하셔서 이렇게 제껴지는 부분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그렇게 라운드로 해도 되고 테일러 칼라는 뜨는 부분은 다시 그 영상을 한번 가셔서 천천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놓으면은 오늘도 이렇게 예쁜 베스트 캐시미어 베스트 캐시미어가 완성이 됐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게 좀 더 어려운가요? 좀 더 쉬운가요?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취향에 최대한 맞춰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옷 만들기 정석은 이런 식으로 끝낼게요. 왜 봉제하는 부분들이 없냐고 하시는데 봉제 부분이 여태까지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봉제가 없기 때문에 오늘 설명은 없어요. 만약에 어떤 봉제 부분이 조금 설명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제가 봉제 부분도 넣어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따라오시고 앞으로 지금 만드실 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립바 카카오톡 립바로 문의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댓글로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립바가 바로 댓글 남겨드릴게요. 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하면 되고요. 이 패턴은 일주일간 무료로 나눠드릴 테니까 한번 패턴이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구매하셔서 이렇게 예쁜 게 입어서 카페에다가도 올려주시기 바래요. 자, 저 립바를 그럼 다음 주 시간에 또 더 예쁜 옷 가지고 올게요. 안녕!